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주변 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경기도가 평화 외교를 위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세웁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국제정세와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 컨트롤타워인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평화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쓸 예정. 그래서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는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경색된 남북 국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남북관계 실마리를 푸는 마중물 역할도 저희들이 여태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평화 외교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대화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민간 단위에서의 그런 대화에 대한 특이나 어떤 라인들을 계속 유지해가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끊임없는 그런 대화의 노력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틀을 경기도가 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의 이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이희옥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국제 문제와 연동돼 복잡하고 쉽게 풀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토대로 능동적으로 개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이 결국 중앙정부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을 밀접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능동적으로 가려진 현실들을 발견하고 돌파해 나가면 한반도 문제가 국제 변수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돌파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국제평화센터는 오는 10월 설립될 예정입니다. 국제평화교류사업과 국제협력사업, 사막화 방제조림과 DMZ 국제행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 분야 국제협력 사업들을 총괄하게 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